안녕하십니까, 정호성입니다. 네, 이영희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힘차게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드디어 불막계 진입. 아이, 그 뭐 합니까 지금? 축구 졌잖아요. 아씨, 마지막에 지금. 아, 축구 못 봤는데 축구 아 졌습니까? 그 나이지리아? 이태리인데요. 아, 이태리. 아. 저 잘못인가 저 잘못. 아. 왜냐면 왜는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운빨이 있잖아요, 제가. 운빨이 있죠. 제가 지난번 연장전도 네. 딱 보고 나서 텔레비 켜고 네. 2분 만에 결승골 들어갔거든요. 아, 아니 오늘은 뭐 아침에 방송 하나 있어서 다 왔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야. 문자 중계만 되는 거예요. TV가 없어갖고 네. 못 봤잖아요. 네. 뒤치잖아요. 아. 제가 텔레비 있는 곳에 갔어야 되는데 제 일하는 방송국으로 네. 갔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아, 제 잘못입니다. 그때 몇 시 경이었습니까? 7시 한 40분? 아, 그렇군요. 자, 뭐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고 불막계 지집은 일단 파면 하면 좀 이렇게 연장 상승이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연말까지. 부사장님.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업해드릴까요? 약간 네, 기분 주저앉혀 드릴까요? 네, 좋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여주시죠. 오늘 엔비디아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벌써 기분 좋으시네.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요. 네. 역사적으로 한 1960년대 이후에는 불마켓에 들어가면 웬만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페이크도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평균적으로요. 불마켓에 들어간다 오늘 선언된 거잖아요. 네. 시작은 이제 작년 10월부터인데 오늘 선언됐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부터 12개월 후, 네. 그러니까 내년 6월 8일까지 보면은요, 내년 미국 날짜로 6월 8일까지 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플러스가 났어요. 평균적으로 한 25%가 지금도 더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기간이 어느 정도냐? 왜냐하면 벌써 250일 동안의 베어마켓이었고요. 작년 10월 13일부터 보면 벌써 220일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총 길이 바닥에서부터 불마켓에서 최고점까지 얼마까지 올라가냐? 평균적으로 보면 민 가격으로 에버리지 보면 천일 정도가 불마켓이 지적됐습니다. 천일간 천일이면 3년, 3년, 예. 3년 조금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미디안 가격으로만 780일 정도. 하여튼 2년 정도. 해서 2년 반에 3년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통 올라가면 또 한 6,700%씩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맞는데요. 예. 문제는 조정과 약세는 흔히 오잖아요. 흔히 오잖아요. 조정 예. 고점 대비 10% 떨어지는 거. 아, 이거 지금 8개월에 한 번씩 오잖아요. 네, 있는 거죠. 오잖아요. 예. 친구죠, 약세, 친구 거의. 친구, 예. 친구죠. 예. 약세장도 한 15개월, 20개월 정도 오는데요. 친구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 있죠, 부사장님. 자주 보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아니 뭐 동창회가 끼리끼리 예, 저는 잘 안 어울리지만 저 바빠서 못하지만 그렇죠. 가끔 보면 친구들끼리 연락해서 만나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네. 그럼 만나는 친구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식장이나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친구는 친구인데 이렇게 반갑지 않은 친구 있죠?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네. 뭐 어때요? 어머니, 부모님 어떠셔? 애는 그런 얘기 하죠? 아주 그렇죠. 하죠. 그 일반적인 얘기. 네, 그러면서 네. 의미 없게 지나면서 아유 다음에 또 보자. 연락까지 만나자. 네. 이러고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죠. 그런 친구예요. 네. 그런 친구. 아, 그런 느낌 친구. 아시죠? 네, 느낌 압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야. 네. 아, 이거 그렇습니다. 너무 안 만나면 안 돼. 만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오늘 올랐다고 해서 제일 걱정되는 거가 찾아보면 세뱃째가 다 있다. 다 있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LA 비유 이런 거 아세요? LA 뭐요? LA 비유인가? 뭐 저도 잘 몰랐죠. FNGU까지 제가 알아요. FNGU는 있는데 LA 비유인가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바이오텍 세뱃자리겠어. 예, LA 비유. 진짜 예. 몰랐어요. 네, 티커. 다 있어요. 찾아보면. 네, 있죠.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장이 올라왔는데 다소 아쉬운 게 지금 러셀 2000이 또 하락을 했어요. 0.41%.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힘을 쓰는 타다가 다시 빠졌기 때문에 요거 네. 조금 중요해 보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제가 이건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긴데 그런 얘긴데 오늘 밤에 봐서. 네, 우리 또 우리 안동호의 이사의 효과 잘하는데 조금 오늘 또 제가 또 밤에 스케줄이 그 컨디션이 안 맞으면 내일이라도 해야 될 텐데 사실 포인트가 있어요. 아, 포인트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이런 건 뭐 그 금리가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짧은 것들만 올라가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뭐 좋고 안 좋고 안에 애플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돈이 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없죠. 예. 엔비디아가 예.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눈치만 보면요. 여기저기서 돈 갖고 올 거려. 예, 그렇죠. 아, 형님, 젠슨 형. 갑자기 미스터 황하다가 아, 젠슨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 있어요.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야, 내가 돈 좀 쏴줄게. 이런 넘쳐날 거야. 근데 반대대로 좀 어려운 친구들 있죠. 어려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쉽게 아는 거죠. 그래 보면 지금 이런 거 뭘 할 수 있냐면 부사님 그 뭐예요? 13F? 뭐 그런 거죠? 뭐 10? 뭐야 그거? 포브 13F? 아니 그거 말고 뭐죠?
그 뱅크럽 실정한 거 보고 있죠. 펌 몇이 저거? 아, 있죠, 있죠. 예, 예, 그 펌, 그 뱅크럽 신청하는 거 숫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지금요? 오, 많이 늘어나요. 아, 챕터 11? 아, 챕터 11. 아, 그런 것들 해갖고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뱅크럽 신청하는 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러셀 리턴이 감으로 보면 올라갈만 하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종목을 모르니까 기업 상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중요한 팩트로 말씀드리면 뱅크럽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숫자가 지금 6월 반이 6월 5개월 반 됐잖아요. 네. 거의 1년치야 작년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약간 유의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S&P500이 네. 0.62%, 다우가 0.50%, 나스닥이 1.02%의 하락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네. 보시고 다시 한번 빅테크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미 소비재, 아마존, 테슬라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4.58%면 거의 급등인데 테슬라 난리 났어요 지금요. 시간에서 또 245달러 막 이래요. 뭐 사이버 트럭은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애도 알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사이버 트럭은요. 전 솔직히 네.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는 트럭 문화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죠. 네. 부사장님 F-150 이런 거 있으면 타겠어요? 아, 솔직히 그 주차가 힘들어요, 그 차는. 저는 누가 사주면 탑니다. 왜냐하면 근데 차라도, 예. 일단은 기름값이 뿡뿡 들어가는 게 좀 그렇죠. 부담스러워. 예,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쪽은 트럭 문화가 많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많이 타요. 그래서 그 시리즈들이 있어요,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 이제 그쪽에 노려 가는 거고요. 리비안도 이제 그걸 노리고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지금 1000달러인가 1000달러 정도 냈죠? 아마 예약할 때? 그런 거죠. 100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1000달러 냈다. 1000달러 냈건 100달러 냈건 예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약금. 예. 전 세계 있죠? 150만 명 예약했네요, 지금 거를요. 오. 사이버 트럭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150만 대를? 시간을 주면 만들죠. 그렇죠. 시간을 주면 만들죠. 예, 예. 당장은 안 된다는 거죠. 당장 만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월가 예측은 1년에 10만 대 정도 아니겠느냐 했는데 지금 1년마서 한번 20만 대, 20만 대 얘기했는데 사람들 안 믿었어. 예, 예. 근데 오늘 한 전문 매체에서 또 내부자 얘기했겠죠. 뭐 내부자 했는지 뭔지 전 기사를 봤는데 자세히까지는 안 봤어요. 아, 37만 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거의 40만 대 가까이?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스펙 그 차는 오롯이 텍사스, 오스트리아에서 텍사스에만 만들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그래 37만 대야. 그래도 5년 걸려. 다 산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럼 그래서 호재 인식하는 거죠. 그런 데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7, 8회 됐나요? 포드가 갑자기 그 생태계 들어왔잖아. 네, 같이 충전을 같이 공유하고. 네, 우리 갑자기 또 내가 옛날부터 포드 존경했어요. 아, 테슬라 지금 같이 일론 머스크 똑똑합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진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이 할 거야. 소프트웨어도 개발도 앞으로 해대고 와서 포드가요. 15달러, 16달러 훅 올라갔어요. 보시면요. 벌써? 그럼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네요. 얘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요 바지를 멋있잖아요. 훅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오류할 때는 있잖아요. GM이 또 한 3시간 전에 발표문을 합의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같이 합니까 또? 둘이 또 사인했어. 우리도 형님 같이 들어가자. 우리도 같이 하자. 그 생태계. 예. 그래서 기존 자동차 소유자들은 2014년부터 아마 뭐 어댑터 이런 거 있겠죠. 잘 모르지만. 그래갖고 슈퍼차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신규차는 2015년부터 같이 쓰게 해주고. 그게 뭐 있는 모양에 노스 아메리카 모양 자기네 규격이 있는데 그 생태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 시황의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요. 1등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테슬라를 이길 만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기억해보면 2년 전에 뭐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기업들 쫙 나왔는데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뭐 그 얘기 잠깐 했다가 또 니콜라 얘기 그 사람 욕 바가지 먹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어쨌거나 여러분들 주가 올라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잘 가는 주식을 잡는 게 미국 주식 성공의 방법이다. 장땡이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불마켓 지짐이 나왔는데 약간의 좀 약간 불만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닌가. 빅세븐이 좀 몰려 있는 건데 이런 건 좀 건강하지 못한 시장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 빅세븐이라고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잖아. 어디가 S&P 세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 불마켓에 이렇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매그니피션트. 매그니피션트가 엄청 환상된 좋다는 의미잖아요. 좋은, 좋은 거죠. 발음이 어려워. 발음할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렇게 몰려있는 거는 좋지 않은 징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벌어지면 붙고 붙으면 멀어지잖아요. 친구 관계, 연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아래쪽에 올라가면 위쪽에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러셀 2000에 올라가려는 이런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결국은 같이 가는 친구들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심한 건 팩트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팩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올라간 거 혹시 이게 아닌가 싶은데 악화된 고용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 아, 이거 좀 해석해줘 이거. 네, 주말에 나오는 실업자 총 건수인데 이게 실업자가 높아지면 많이 증가하는 건데 갑자기 26만 명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선을 딱 그어보게 되면 거의 2년 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부산 전공이잖아요. 전공이지만 이렇게 높아지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다양한 고용 지표가 좋아가지고 있지만 서서히 좀 나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거 다음 주에 발표하는 금리 인상은 동결이 아닌가. 네.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 예, 바로 그때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동의하시죠? 부산인민 전공이니까 저는 네. 별로. 근데 하여튼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만큼 you are fired거든요. 너 fired. 잘렸어. 네. 너 집에 가 이놈아. 이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주식은 어려워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주가 올라간 또 뭐니? 왜 올라?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대표적인 시황에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가 악화되면서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인데 사실은 뭐 한 번 나빠진 것이거든요. 이게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음 7 그 금리 전망은 동결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오늘의 베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트는요. 베드앤바디웍스, 유나이티드 렌탈, 캐터필라가 있고요. 워스트는 이펜, 캠벨스프, 티모바일이 있습니다. 네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별명이 장비대 아닙니까? 장비대 좋을 때나 비대하죠. 떨어질 때 보면 장팸 나오죠. 장팸. 지금은 장팸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아, 지금 또 몰리고 있어요? 네, 많이. 지금 이제 장비대는 갔고요. 갔어? 장팸이 나오고 있는데. 이팸 치면 장우성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전망을 좀 하향했거든요. 전망을. 근데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실제 4-5% 전망 하향했는데 주가는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빠진 게 큰데 아직까지요. 전체 직원의 20%가 우크라이나 국제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예, 이분들 사실은 일 손 잡히겠습니까? 네. 안 잡히겠죠. 그래서 얼음 벗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좋은 점 있어요. 좋은 점. 뭐요? 이들 기업은 감원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쪽 간 직원을 채용했던 이유가 약간 인건비를 감안한 게 아닌가 싶고 혹시 이쪽에 계신 분들이 머리가 똑똑한가요? IT 개발에 뭔가 좀 재능이 있는 건가요? 저는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드리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네, 마세요. 그런 일단 거. 조금 주가 많이 빠져갖고 네. 어려운 구간인데 네. S&P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네.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 파락의 이유가 뭐냐. 고객사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건데 이걸 한번 더 다음 실적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어쨌거나 이 기업 잘못한 게 아니고 뭔가 고객분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실적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만 버텨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다만 제가 그 계속 이펜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죠.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처럼 물 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실적에 대해서 회사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에서 그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가셔야 돼요. 맞아요. 떨어졌다고 맞아요. 지금 사시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럼 긍정적인 뭐냐. 이펨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제 기억으로 두 번째인데요. 맞아요. 두 번째. 아주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 너무, 너무 불만하죠. 그게. 불안하죠. 예, 예. 작년에 예. 떨어지기 시작해서 전쟁했을 때 그때도 얘기했죠. 예, 얘기했습니다. 예, 전쟁 그 때문에 불확실하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 바로 얘기했단 말이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저는 국면으로 보면 이 CEO들 경영진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정확한 지적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발표합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사실은 누가 봐도 이펜은 전쟁 피해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좀 CEO의 솔직함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 전쟁은 뭐 우리가 못 봅니다만 굉장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또 금방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쟁 끝나게 되면 반등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잘 모르시죠, 위원님? 전쟁은 이거는 사실 작년에 처음에 한 두 달은 열심히 봤었거든요. 아, 그렇죠. 쪽에 소위 밀떡들, 미국의 밀떡들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다음은 이제 상당히 좀 안 보죠, 저도요. 아, 근데 보시죠. 문제는 약간 다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요즘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서 보면 가끔 정부나 이런 쪽에서 누가 나와갖고 전후 복구 우리나라 참여한다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지나가던 강아지도 없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캠벨스프인데 캠벨스프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안 먹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첫 번째
되게 짜고요. 짜고 그다음에 이걸 데워 드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안 드시기 때문에 네. 수프에 대한 매출이 부진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네. 또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국내도 보시게 되면 캠벨 수프 말고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수프가 있죠. 그냥 죽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고. 다만 이 매출 절반이 스낵인데 스낵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스푼은 한국에서 안 될 것 같아. 한국은 죽이 있으니까. 한국은 안 되죠. 네, 한국이 안 됩니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T모바일인데 아, T모바일 좀 운이 안 좋은 게 아마존이 갑자기 사업을 떼어든다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안 하지 않을까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At this time. 네,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월 10달러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말만 던지고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당장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아마존 하게 되면 국내도 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존 되면 제가 보기에 전 세계 통신주는 저는 X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글로벌 네, 통신주가 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네.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 통신 근데 이 네. 통신이 어쨌거나 그냥 저희가 공과금 대신 내지 않습니까 비용은?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점유한다 자체가 네.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로비에서 막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순간 웬만한 것들이 많아 프리를 무료로 많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돈 내는데 무료로 주고 누가 돈은 딴 사람이 내거나 아니면 어디 묻어서 그렇죠. 들어가고 네. 이런 거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신세계도 월 연 3만 원짜리 뭐 회원제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오. 그렇게 되면 그들 얘기 들어보면 200만 원까지 대본 날 거예요. 오. 뭐 했겠죠, 뭐. 네. 그 뻥튀기를 했겠지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결국은 이 통신 시장도 이동통신 시장도 지금 우리나라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도 저기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스타링크. 스타링크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쓰겠죠. 가격도 처음엔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다 세팅되면 어느 순간 가격을 상관없이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가격 상관없이 붙어보자. 네. 나중에 언젠가 전 그런데 막 무료로 주는 사람 막 나타나. 뭐 국경도 없어지고 막 다 없어진다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네. 과거에 그 인터넷 무료 전화 새로운 기술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놀랐는데 진짜 와 이거 되나 싶었는데 지금 뭐 네. 흔한 게 아닌가? 지금 전화 국제 전화 돈 내고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다 죽었어요. 안 하고 그냥 대부분 다 무료로 하니까. 있긴 있죠. 방송국은 쓰거든요. 아, 그렇죠, 국제 전화해서 그렇죠. 혹시 뭐라 쓰는지 혹시만 끊길까봐 다들 뭐 카톡 전화 다 하잖아요. 뭐 오디오 네. 죽었어요. 그래서 전화 카드 회사가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팔았는데 네.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이군요. 지금 뭐 죽었어요. 첫 번째 베스트입니다. 베드 앤 바드웍스인데 저는 이게 지금 밖에 나가다 보니까 뭔가 향수를 많이 바르고 잘 씻지 않을까 싶어서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올해요. 올해 그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한 서너 군데가 올해의 그런 유통업종 중에 탑픽 중에 하나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스포츠 못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쉽게 해서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 바글바글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여기를. 그리고 많이 사고 가격도 저렴하고 선물하기도 좋고 부담 없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저는 그냥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보통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지 않는 분들은 손이 잘 안 가죠. 좋은 회사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도 아마 제 기억에는 향수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의 없는. 제가 여쭤볼게요, 부사장님. 이런 데 가면 딱 그건 팔지 않지만 수건은 네. 안 파는 것 같은데 네. 비누 이런 거 팔거든요. 비누 파죠. 부사장님, 네. 여태 살면서 네. 비누 산 적 있으세요? 군대에서 산 거 말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비누 산 적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죠. 안 사죠. 초 사셨어요, 초? 네. 아, 산 적 없죠. 뭐 애기 엄마는 사셨겠죠. 네. 뭐 누구 선물이라도 샀겠지. 네. 그렇죠. 그 집에 있는 뭔가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핸드크림도 산 적이 없거든요. 사셨어요? 근데 항상 집에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죠. 남성분들은 또 안 맞아. 그래요. 저는 안 맞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나이티드 렌탈 최근에 좀 부침이 심했고 과거에 많이 언급했던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 좋은 회사입니다. 예, 좋은 회사고 세계 1위 회사고요. 미국 내 당연히 점유 1위 회사고 저희 뭡니까 그 중장비 대여업 최고 회사인데 이게 이제 3월까지 잘 나갔어요. 근데 3월 이후에 금융 업종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비슷한 분들이 다 떨어져 그때 3월 중순 하순부터 올라간 게 AI 해갖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얘네들도 사실 AI 피해주야. 그 피해주죠. AI 아닌 거에 들어가는 거야. 네, 맞아요. 아, 딱 지금 AI인 거, AI 아닌 건데 그 차이가 3월에부터 3월 말에 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하고 나면서 완전 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세죠.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 있죠. S&P 500에서 탑 7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닌 거에 들어간 것들이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게 리쇼어링의 수혜주일 수 있고요. 아, 리쇼어링. 또 굳이 하나 따지자면 아직은 정말 티끌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금년 1분기부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오. 이제 배당 나도 배당주야. 배당주. 처음이죠. 오, 그렇군요. 아주 유망한 근데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올 때 뭘 느끼게 되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 항상 올라온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 기업은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조금 빠졌습니다만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보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캐터필라. 같은 거. 예, 같은 식구죠. 제가 이제 봤더니 미국 건설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굴삭기 중고가 많이 팔리는데 뭐 2억까지 다 급등해갖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없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건설이 막 붐 이뤄지고 있는 게 보통 집이 없다는 걸 살려고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일단은 건설업체 만축가 올라갔는데 역시 굴삭기까지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2번, 3번 같은 흐름이고요. 네네. 같은 흐름이고 약간 유나이티드 렌털에서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서 온갖 걸 다 빌려줘요. 온갖 걸 다. 아, 그렇죠? 네. 빌려주죠. 다 빌려줍니다. 다 빌려주는데 심지어는 이게 어떤 걸 빌려주냐면 제가 이제 두 눈으로 본 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신기해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데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그 공사 현장 가면 항상 산소 용접 하잖아요. 그렇죠. 산소 용접 하잖아요. 산소 하죠. 그 산소 용접하면 용접 이런 게 있잖아요. 용접 쉬는 거 있고 그렇죠. 얼굴 쓰는 거 있고 산소로 갖고 다니잖아요. 갖고 다니죠. 산소통도 빌려줍니다. 아, 산소통에 URL이 딱 써 있어요. 아기자기 하네요. 다, 네, 맞아요. 빌려준다. 다 빌려준다. 다 빌려준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제 AI가 좀 빠지면 조금 이제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썩 그렇게 커 보이 다시 어제 반등했잖아요 AI 관련주가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질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특별한 게 없고요. 네. 특별한 게 없고 금요일인데 오늘까지 조금 반등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적이 나옵니다. 니오가 나온 니오는 별로 관심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렇고 오늘의 관심은 사실 보면 이거죠. 네. 둘이 같이 갔으면 좋은데 오늘 이제 S&P 500이 딱 불막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애플이 사상 최고가 도전. 아, 애플.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까지 11 연속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면 11일 갈 것 같아요. 11일 가면 분명 과열은 과열이에요.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네. 과열인데 이게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줄만큼. 시장. 11일 굉장히 큰 데거든요. 예전에 애플이 한번 12일 갔다가 작년에 그렇죠.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때 결국 사상 최고를 못 갔었죠. 작년 2월인가 3월 그랬을 겁니다. 네. 네. 자, 방송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